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캣솜라이브입니다. 네, 아, 정말 듣고 싶었어요. 먼저 우리 벨 씨부터 개별 인사도 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캣솜라이브의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벨이라고 합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캣솜라이브의 메인 댄서를 맡고 있는 나띠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캣솜라이브의 리더 줄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스 오브 라이프 하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여운 막내 하늘 씨까지. 아니, 그나저나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기다렸어요. 비교적 빠른 시간에 또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일단 컴백 소감부터 우리 줄리 씨에게 들어볼까요? 아, 우선 이제 올 여름에 스티키로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이번 앨범을 더더욱 그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네, 준비했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너무나 많이들 기다려주셨거든요. 역시 음악으로 승부하는 우리 키스 오브 라이프다운 소감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스타일링이 너무나 잘 어울려요. 찰떡이에요. 뭔가 가을가을 하면서 지나가는 여름이 아쉬운 느낌도 예 살짝 묻어져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좀 담아볼까 하는데요. 네, 포토타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뷔 이후 괴물 신인이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가요계 돌풍을 일으켰던 Kiss of Life. 네, 우리 겐 라우드의 안무 포인트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그니처 포즈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와우, 뭔가 이야기를 하려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다른 포즈도 있으면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정면을 보면서 오, 예, 아. 뭔가 메시지가 담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대를 보고 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주 멋지고 뭔가 당돌한 매력이 돋보이는 우리 키스 오브 라이프. 다음 우리 팬 여러분들께 하트 한번 보내볼까요? 귀여운 사랑의 포즈. 하트 포즈입니다. 네, 보라트도 좋아요. 우리 막내 하늘양의 귀여운 보라트. 줄리, 나띠, 베레. 아주 사랑스러운 이 하트 포즈. 좋습니다. 4인 4색. 귀여운 포토타임 이어가고 있고요. 왼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몸을 살짝 틀어서 아웃! 이번 타이틀곡의 시그니처 포즈와 함께 포토타임 시작해봅니다. 자, 이제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의 사랑을 받는 글로벌 대세로서 존재감을 확실히 하고 있죠. 자, 우리 멤버들이 오늘 아주 만발의 준비를 끝냈어요. 다음 하트 포즈도 한번 이어가 키스 오브 라이프의 아주 매력 가득한 포토타임. 이어서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저희가 포즈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Get Loud, 이번 Lose Yourself의 타이틀곡 Get Loud의 포인트 안무 동작입니다. 아, 멋집니다. K-POP 씬의 들숨날숨 온갖 숨을 불어넣고 있는 가요계의 생명수예요. 예, 좋습니다. 우리 Kiss of Life 이번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무대를 만들어낼지 기대가 되죠. 아, 자, 이어서 하트 포즈. 귀여운 하트 포즈로 기다리고 계셨던 우리 팬 여러분들, 키스 여러분들께 또 사랑을 드려야죠. 맞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다시